네, 뉴스텐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거론됐던 조국 교수가 결국 민정수석이 됐고 홍보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정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확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안녕하세요. 문재인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보수석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수석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뒤 이번 대선 선대위에서 SNS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을 국정 운영 동반자이자 대국민 소통 창구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언론 철학을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인사수석은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로 결정됐습니다. 첫 여성 수석 비서관이 나온 겁니다. 조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 균형 인사 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문 후보 측 성평등 본부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정부 전체의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했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재정 전문가인데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이 맡았던 마쿠실세 총무비서관 자리를 예산정책 행정공무원에게 맡긴다며 시스템과 원칙에 따른 운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춘추관장엔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관급 인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공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는 정책 기획 분야와 조정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